이거 되는지 모르겠네요. 스네코의 눈, 판도라의 상자. 짠, 되네. 창의적인 인공지능 나온 건 좋네. 이거 유물빨 봐야 될것 같으니까 엘리트를 갑시다. 근데 엘리트가 또몇 마리 없네. 슈퍼 랜덤 첨탑. 단분사. 재활용 또 나왔어. 프리즘이랑 다양성은 다릅니다. 이걸 아드가? 근데 이거 어두운 곳에 어디다 쓰지? 저게 쓸모가 있나? 아 뭐야, 제거 왜 이렇게 잘 떠? 아, 어둠 제기구나 지금. 그러면은 쓸모 있겠는데. 덱 센거 봐. 간유물 두 개가 만나서 34대. 아니, 또 완타는 좀 아닌 것 같아. 병폭에다가 적어 넣어볼까? 창공지능. 근데, 아, 뭐 넣어놓자. 좋은 것 같아. 병공지능. 이거 코스트 안 박히는 거 순서 문제인가? 불타는 조약.
좋네. 코스트 낮은 애들밖에 안 나오네요. 뭐 어쩔 수 없나. 편향이다. 어둠 키우자. 나는 클로스 라인 썼어도 됐는데. 태하 제귀 윙푸츠 엘리트 다 조패로 가자. 트하 킹슬 간버니까지. 아, 저거 어둠 터트릴 걸. 좀 괜히 남겨놨네. 세기는 되게 세네. 찬사, 시체 폭발. 시체 폭발이 제일 낫겠지? 이막 가서도 엘리트 잡으려면은. 판도라, 야, 여기 있는데. 소주. 엘리트 가자. 엘리트 가자. 재활용될 코스트가 왜 저러냐.
깨시 먹어라. 이도류 구르기 파괴. 같은 유물 또 나오는 모드 있어도 재밌겠다. 창공지능이랑 이도류랑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. 3연 영드로 12면체 12개. 악몽 살 수 있지. 이걸 사도 잼몽갑. 아이고. 악몽 광선 해야 되는데 실수했다. 하이. 시체 폭발. 펑. 붐. 짜가수리. 폭풍. 폭풍 강화에서 폭풍 창공 지능화가. 근데 코스트가 좀 그렇지. 자가수리 해야지. 불쾌해져라. 칼진 책. 안마하는 중. 저거 뽑아야 되는데. 이돌이 뽑아야 되는데. 이돌이 제가 수리 언제 하지? 메아리 자가 수리라도 할까?
와, 이 도류 정밀. 잠깐만. 아니, 메아리 정밀. 잘못 말했네. 이 도류 떴다. 아, 이 도류 떴는데 자가수리 못 뽑았어. 아니, 아이, 그냥 넘어갈까? 자수리 두 번만 하고. 평형 걸어놓고 잘 좀 뽑아보자. 다음 턴 볼 수 있죠? 나 연소도 썼네. 다음 턴까지 들어가면은 확정이구나. 에이, 죽이지 마, 죽이지 마, 죽이지 마. 에이. 아니, 아, 진짜 루시비면 쟤 환영살인마도 좋겠는데. 환살 파격광선? 환살은 별론가? 여기서는 저거 윙보츠 아끼자. 악몽 있어도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. 악몽 잡아 부릴까? 바리케이트다. 계속해서 수리되는 끔찍한 악몽. 여기다가 이제 저것도 있습니다. 이도류랑 이도류 자가수리. 뭘 해도, 아, 나 이도류 채웠구나. 폴링 각을 내가 걷어차네. 그래도 뭐 28일 했으면 됐지. 풀피 됐네. 악몽 진행. 뭐야? 사라졌어. 저금통이랑 멤버십이면은 괜찮겠는데?
아이고, 코스트가 왜 이러냐. 악몽 광선. 흘려보내기 연타 보컬 클로스라인 뿔. 클로스라인 이미 있지. 전경기도 있겠다. 저거 뭐 역장이나 이런 거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. 시체 폭발. 띠. 수리검. 이도류 파괴광선. 이도류 강화해야겠다. 이도류 너무 좋네. 방열판. 아, 3코스트요. 세모항 언제 오냐? 아니, 자꾸 재활용 코스트 이상해 나와요.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. 스톨링 엄청 잘하네. 재활용 또 나왔어. 두장 힘들 것 같은데. 광맬. 재생 포션. 아, 소주구나. 어쩐지 재생 포션이 없어졌더라. 전장불 하나 쓸까? 나 지금 강화된 거 진짜 없네. 오씨, 윙부츠 한개 날려 먹을 뻔했어. 아, 이도류부터 강화할까? 아, 전장부터 하자. 아, 내 전장 일안 한다.
룬바. 아우, 힘들다. 다음 턴 막으려면은 악몽 평형이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. 아니, 코스트 좀 적당히 하면 안 될까? 코스트 왜 자꾸 이렇게 높게 나오지? 아니, 재활용 자꾸 3코스트로 나오지 말라고. 태하, 어서오세요. 잔상이다. 버프 숫자 길어져서 저희 다 깼네, 이러다가. 다 왔다. 너에게 낳기를. 다 왔어. 아드, 재물, 시폭. 아드, 빠따죠. 아, 근데 아드는 1코 나오면 좀. 1코스트까지는 본전 칠수 있고, 2코까지 나오면은 그땐 좀 빡치는데. 재물은 체력 아까워서 재물 쓸까? 야, 넣지 말죠. 소주 석상 오자다리. 자가수리 믿고 드리프할까? 돈 쓰자, 돈. 58대.
스네코도 설치는 되지? 된다. 스네코 설치 될걸요? 잘 가라, 멤버십 카드. 타라락. 타락. 털락. 주판에 쓸수 있을까? 이런 275골드? 아니야. 보에는 좀 그래. 반복 제비가 필요할까? 필요하겠 네. 드디어 이도류 강화하는구만. 이도류가 왜 지금 나와? 최적화가 더 센데 실수했네. 악몽 소리 풀피 가자. 그냥 클로스 라인보다 최적화가 더 세니까요. 똥 끊기. 반사를 쓸게 아니었구나.
회식이 나왔다. 회식에다가 주판까지. 근데 공격카드면서 들어봐 줄수 있을 만한 건 없는데, 내가 가진 것 중에. 띵. 봄타. 이도류 헬로월드. 땅봉 헬로월드. 이게 그 안녕하세요 보빔. 헬로 타락덱. 타락월드. 킹시병. 에스 막힌다고? 아니 타락 또 나왔어. 뭔가 되게 세긴 센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. 뭐 왜 이렇게 되게 근본이 없냐. 컴파일 드라이버, 핵분열, 금속화, 란듐 덱. 병번계 이도류 넣을까? 이도류 병번으로 첫 턴에 바로 이도류 창공 쓰는 거지. 이렇게 바리케이트다. 병법서까지 보면 좋구만.
악몽 버퍼 해야지. 아니, 이거 딱지가 그냥 쟤까지 닿는 건 일도 아닌데. 우후, 버퍼. 이집 버퍼 많이 걸리네. 무한 버프. 미라손 어떻게 좀 뽑을 수 있을까요? 형상 버프? 형상 버프? 뭐 끝도 없네, 이거. 108 딜. 조각모음별인데도 안 집게 되네요. 별로 필요 없잖아. 타락스죠. 아, 잠깐만. 한대 때리고, 악몽 잔상. 아니, 잠깐만. 나 방어력 못 들었네. 하나 치우고. 잔상 사그리 빼고 나면은 괜찮겠지? 야야야야. 무서운 놈 진짜. 제 갑자기 기생충권에 드는 거 너무 무서워요. 깜짝깜짝 놀래. 미라손이면은 진짜 뭐 없이 그냥 이기겠다. 이도류 창공지능 쓰고. 악몽 금속화. 금금금. 재활용 감시병 이것도 되게 꿀콤보구나. 이 정도면은 타락 없이 그냥 재활용으로만 덱 줄여도 엄청 세겠네. 타락 손가락 한번 갈까?
신성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. 전투 장비가 다 해줄 것 같은데. 그래도 신성 넣을까? 굳이. 타락, 수가락. 허허. 이도류 창공지능 타락. 악몽 무감각. 숟가락이 안 좋은 경우가 있긴, 아이 뭐야, 있긴 있는 게 무감각을 발동 안 시킬 수 있음. 그건 좀. 어지러움은 탑니다. 아니, 파워를 트럭으로 들이붓는데 왜 이렇게 안 세지냐? 왜 이렇게 약해? 내가 파워를 얼마나 들이부었는데. 아니, 타락 그만 나오고. 타락색 저거 나대네. 아, 랑카페님 호스팅 감사합니다. 아니, 저거 타락만 자꾸 나와. 아, 내 룬십이면 참. 아, 너 많이 썼나? 네 개 썼는데. 네 개만 하자. 너무 창의적인데? 메아리는 또 나오겠죠. 그리고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. 온순한 달팽이. 그러니까 무감각 단도도 되네.
쌍봉불쾌. 는안 되네. 한 장만 보고 꺼낼 수 있잖아. 메아리 떴다. 달이랑 불쾌랑 대표는 진짜 센데 이게 아유 왜 이렇게 정신없냐. 카드가 너무 많아. 카드가 너무 많아. 아니 카드가 끝도 없네. 바리케이드 언제 다시 뽑지? 지금 그냥 이러다 보면은 깨겠죠. 아야, 나 뭐 써냐? 파열 써냐? 아니 연소를 왜 써?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연소 썼다. 지금 파워가 저쪽에 닿은 걸 넘어서서. 지금 달팽이 뚫을 것 같아. 아이폰이 아이콘 긴 거 봐. 아이콘으로 찔러서 죽이겠다. 심장세. 이거 피병 있어도 저게 뜨나? 안 뜨지 않을까? 어, 발견해보자. 잼견. 발동하네. 재활용 3코스트 해봤는데 내 체력 심장 못 잡는 거 아니야? 뭐야, 타라코스 올랐어. 젠장. 앙봉 자가 소리하고. 방열판까지. 지났어야지.
저놈의 타락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. 저거 왜 자꾸 나오냐? 꼴 보기 싫게. 와우, 표창 수리검. 저놈의 정밀 저거. 악몽 형상 뽑으면 될것 같은데. 악몽 형상이니까 다 했다. 형상 코스트 올리고. 이도류도 써주고. 악몽도 써주고. 뭐야, 유령 몇 턴이야? 이도류 또 쓰고. 위압 14턴? 17턴. 악몽 또 들어간다. 기다려라. 악몽 이번에도 안 탔어. 근데 이거 나 방어도 뭘 올리지? 무감각을 올려야 되나? 금속화? 악몽 형상 계속 들어간다. 이제 탈 건 다 탔네요. 이제 남은 거 없다. 오호, 유령이다, 유령. 유령이다. 첨탑의 망령 그 자식. 컷인 45 됐는데. 뭐 45턴 기다려볼까? 어떻게 되는지. 그러네요. 재활용 저거는 왜 안 타냐?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나 타락인데.
사랑인 거 까먹고 있었어. 마름쇠 죽겠네요. 불쌍한 녀석. 재활용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지? 또 살았는데? 저 버그 아니야? 드디어 닿았다. 손가락 열심히 일했다. 아직도 영수와 41턴 남아있어. 오우야. 심장 회자색. 점수는 그렇게 안 나왔네. 심장 허접색. 이것이 판도라 프리즘입니다. 프리즘단은 여러분의 가입을 기다립니다. 프리즘단.